네,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특히 수도권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비가 많이 오는 게 담비입니다만 올해도 풍년이 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또 그러니까 출근하시는 분들 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불편이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더위도 좀 가시고 근데 비가 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무더위 찜통도에 온다 그럽니다. 아 이게 빨리 이제 시원해져야 할 텐데 이제 8월이 넘어섰으니까요. 중순쯤 지나면은 좀 시원한 바람이 밤에도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더위에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 커멘터리 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리를 하고 힘들었습니다. 좀 뒤 이제 박상명 박사의 뉴스 클래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겠습니다만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왜 이런 뉴스들이 터져 나오는지 특히 집권층 내부 핵심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현상을 나타내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분석해 코멘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멘터리 뉴스는요. 누계에서 봇물 터지듯 비리 터지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금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80일 좀 넘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권력 핵심부에서 제보하지 않으면 권력 핵심부에서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터진 게 이제 무속 정치입니다. 이거 대선 선거 기간에도 굉장히 우려됐던 부분인데요.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 무슨 그 선거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무슨 네트워크 위원회 위원장 하다가 그 언론에 들켜왔고 그 다음날 짐 싸고 그만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기업들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정치권의 찌라시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바짝 긴장해왔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들 조심하세요. 아니 대기업들 조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빨리 조사해서 그런 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는 뭐 감찰하고 있다 그랬는데 세무조사 무마할 수 있는 걸 또 어느 언론 기사에는 그 국세청 사람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 대단한 권력입니다. 예 대단한 권력이에요. 무슨 권력인데 야 참 그리고 또 이제 또 터질 게 터졌어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김건희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 관저 인테리어 공사 수주 물론 의혹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뿐만이 아니고요. 용산청사의 설계와 감리도 김건희 씨의 그 코바나 칸테스 후원업체가 맡았다라는 겁니다. 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 코바나 전시 세 차례 후원한 희림건축공사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이걸 잡았어요. 야 역대 대통령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서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해서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일이 있었나요? 와,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 희한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물론 이건 뭐 의혹이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거에 직접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멘터리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해석을 한 건데요. 윤석열에게 이제 남은 기반은 검찰 아니냐. 검찰만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아주 치열해졌죠. 복잡해졌어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다는데 하여튼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가처분 신청 걸면 그것도 비상대책위원회도 유명무실해준다. 무실해진다. 홍준표 시장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핵관 비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이 넘어갈 확률이 이제 큰 거죠. 친윤계, 윤핵관계는 국민의힘의 당권을 넘겨주게 되고 그는 총선을 맞는 과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 건가. 뻔할 뻔짭니다. 사실상 권선동은 검찰 출신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계인데 사실상 이 내부에서 원내대표도 그만둬라 그만둬 이렇게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합니다.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그 이상 못 나가는 건 아마 검찰 한동훈의 검찰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냐 뭐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 원내대표, 그리고 검찰의 대명사, 떠오르는 스타 장관이라고 하죠. 한동훈의 검찰.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이 권력의 핵심으로서 또 그 검찰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칼 휘두릅니다. 이재명. 또 무슨 대장동 수사 다시 한대요. 재수사 한대요. 뭐 성남 FC 백현동 또 김혜경 법카 이거 칼 계속 들이대고 있습니다. 8월 중순쯤에 또 발표한대요.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북한 문제 대북 문제 갖고 또 뭐 검찰에 수사한다고 그러고 국정원장 수사한다고 그러고 뭐 안보실장 수사한다고 그래.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수사하겠대요. 남은 건 그거 아니냐. 결국 그것으로 통치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한 예측이 듭니다. 역대 정권에서 그랬거든요. 자, 세 번째 코멘터리 뉴스입니다.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 5세 입학제 논란으로 드러난 전 윤석열의 진짜 무식한 교육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어린이는 학습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신속히 강구해라.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 담당하는 사회부처다. 경제부처라 그랬습니다. 아니 교육부를 경제부처다? 아니 경제부총리에서 그럼 다 경제부총리실에서 교육국 만들어갖고 거기서 교육국장 해갖고 교육하지 그래요? 네? 아니 교육이 뭔지를 모르십니까 도대체? 우리 어린이들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효율, 경제 이런 부분에 휩싸여서 또 아이들의 인성과 나라의 미래를 망치실 생각입니까? 물론 하도 반발이 크니까 이제 무슨 공론화 시켜야 된다, 뭐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만 제가 그래서 하나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을 담은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 대사를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방구뽕이라고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 저기 엄마 여기서 이제 서울대학을 세 명이나 보냈다고 하나요. 그 버스를 빼서 어린이들을 데리고서 어린이 해방군을 만든 방구뽕이라는 사람이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방구뽕이 대한민국 어린이의 적은 적입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부모다. 그들은 어린이를 놀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행복한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를 두려워한다. 불안해하는 어린이, 고통받는 어린이, 복종하는 어린이를 원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조종해서 어린이들을 더 바빠지게, 더 나빠지게 만들어서 어린이 되기도 전에 세상과 등지게 만든다. 4시간 천하를 만들었어요. 방구뽕이라는. 진짜 더 이상 나쁜 대통령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세 번째 코멘터리, 오늘 코멘터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